다음 날 아침. 지난 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펜션을 나서는 네 사람. 그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자, 즐거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하시죠. 불륜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오히려 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진모 씨인데요. 아무리 내연녀라고 하지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당신도 익숙해졌어. 아무튼 수고했어. 매번 고마워. 나도 바람 쐬고 좋은데 뭐. 다음 모임 또 언제 할 거야? 뭐야? 벌써 기다려지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고맙다며 돈 봉투를 건네는 진모 씨.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씨는 불륜 관계에 있는 씨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합니다. 밤이 되자 씨의 내연이 씨는 상대방 남자와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점을 보고도 씨가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점입니다. 얼마 후 이들의 충격적인 관계가 밝혀지게 됩니다. 며칠 뒤 진모 씨에게 받은 의문의 돈으로 마음껏 쇼핑을 즐기는 세라 씨.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세라 씨가 쇼핑해온 물건들을 옷장 깊숙이 숨겨놓습니다. 아무래도 강현 씨의 총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뭐해? 어? 아무것도 아니야. 밥 안 먹었지? 웬일로 네가 내 밥을 다 챙기냐? 아이 참, 챙겨줘도 뭐래. 밥 차릴 테니까 얼른 씻어. 내연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돈까지 받은 세라 씨. 세라 씨의 이 위험한 줄타기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또다시 세련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선 세라 씨. 누군가를 향해 반갑게 웃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또 진모 씨를 만났군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강현 씨가 보고 말았습니다. 이 옆에 내가 그냥...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세라 씨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강현 씨가 미행을 한 것인데요. 잔뜩 화가 난 강현 씨, 그 길로 두 사람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의문의 부부 동반 비즈니스 모임에 온 모양인데 예상 밖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강현 씨입니다.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부부 행세를 하며 모임을 즐기는 두 사람. 아, 술 맛이 아주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두 분을 위해서 신경 좀 특별히 썼습니다. 좋은 술 마셔서 그런지 오늘 좀 더 빨리 취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런데 가만 보면 사모님이랑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짐도 좀 빨리 나가볼까요? 가시. 진도라니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창문으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강현 씨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미친들을 그냥 씨. 아니지 아니지. 잠깐만. 니들 각오해라. 휴대전화의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펜션으로 들어서는 강현 씨. 세라 씨와 진모 씨의 불륜 현장을 증거로 남길 작정인가 본데.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발정이 제대로 나셨구만. 그런데 이건 상호 씨 아닙니까? 왜 상호 씨와 세라 씨가 한 침대에 있는 거죠? 야, 너 뭐야? 너 뭔데 여기 함부로 들어와? 내가 누구냐고? 나 이 여자 남편이다. 왜? 뭐?
야, 세라 씨 남편이 왜 너야? 이게 어서 거짓말을 이게. 여보, 나 당신이 온 게 어떻게 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 아, 선생님, 일단 이거 찍지 마시고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와 이거. 아, 선생님, 그런 게 아니라. 안 와? 아니 뭐야, 선생님 왜? 아, 선생님 안 나주세요? 진짜 제 말 좀. 그 사이 함께 밤을 보내고 있던 진모 씨와 미니 씨가 몰래 도망을 갑니다. 일로 와. 어딜래 빼? 니들도 다 찍혔거든. 아, 저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네? 아이, 그거 이 주시고요. 주시고요.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이리 와! 아이고, 진정하십시오. 선생님, 그만! 선생님,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움직여봐. 아이고, 이런 나수라장이 또 없습니다. 결국 강현 씨 앞에 무릎을 꿇은 네 사람.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칙한 일입니까? 니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너네 둘도 같이 잤지? 너네 서로 바꿔 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저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 거실에서는 너네 둘이 껴안고 있다가 방 안에서는 너네 둘이 옷 벗고 뒹굴고 있더구만.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뭐? 용서? 너 같으면 용서가 되겠냐? 어? 이걸 때리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왔어. 과거 체력만 보고 사물한 씨와 결혼한 구진모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는데요. 오셨어요? 결국 예쁘고 상냥한 가사 도우미 양세라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진모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만난 한상우에게 서로 부인을 바꿔 잠자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내연녀 양세라에게 함께 갈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딱 한 번만 같이 가보자. 어? 싫어요, 미쳐서지. 평생 내 소원이라고. 내가 충분히 보상할게. 응? 그럼 딱 한 번만이에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에 양세라도 구진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 행세를 하며 한상우 부부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밤이 되면 서로 파트너를 바꿔 잠자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강현 씨에 의해 파국을 맞은 네 사람. 됐고, 니들 내 마누라랑 몇 번이나 잤어? 맞죠, 선생님. 저는 사실 진짜 억울합니다. 아, 여기 두 사람이 분명히 부부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 구사장이 그 세라 씨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서 전 그래서 잔 거거든요. 전 완전히 여 구사장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좀 봐주세요. 뭐? 사실 당신네들 부부 아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응? 아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한상우와 강민희 역시 부부가 아니었는데요. 부진모의 은밀한 제안을 받은 한상우 역시 내연 관계에 있던 강민희에게 함께 모임에 갈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 우리 민희는 저 유부녀는 아니라고. 어? 아니 어디 그냥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그래. 이것들 그냥. 야, 일주일 뒤에 각각 5천만 원씩 가져와. 에? 왜? 싫어? 그럼 뭐 지금 다 같이 경찰서로 가든가. 알겠습니다. 빨리 옷 입고 꺼져. 아니, 불륜과 해괴한 잠자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최강현. 이거 왠지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 뒤 최강현이 구진모와 한상우에게 요구한 돈을 받기로 한 날입니다.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최강현. 왔어? 뭐야?
니들 그런데 왜 빈손이야? 아니 저기 이게 그런데 어째 한상무가 구진모 이 두 사람 분위기가 수상합니다. 최강현 씨,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응? 당신들 누군데 나를? 경찰입니다. 공관협박죄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에? 내가 협박을 했다고요? 네? 두 사람이 최강현을 공갈협박죄로 신고를 했다고요? 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갈협박을 당했던 두 남자는 결국 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와핑을 처벌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사회적인 비난과 부인과의 갈등을 감수하기로 한 것인데요. 결국 는 공갈협박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놔요! 아, 놔요! 아, 저놈들이 무슨 더러운 짓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저것들을 잡아가야 된다고요. 이봐요. 저분들이 한 거 그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이 없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아니, 잘못은 저것들이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해괴한 잠자리를 찍은 영상으로 두고두고 돈을 뜯어낼 생각에 간통죄가 성립되던 시기였음에도 두 사람을 고소하지 않았던 최강현. 적법한 방법을 두고 참괴를 부리면 자신이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